모두들 털하입니다. 웨이브 웹툰이 포텐업을 개편했습니다. 네. 배도에서 연재할 때 그 중에서 이제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상을 내려주는 게 포텐업이잖아요. 포텐업. 네. 저 도전만화 배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세 글자죠. 네. 포텐업. 단비 같은 거죠. 단비. 기존에 3개월에 한 번 장르별로 하나씩만 뽑았어요. 요 이렇게 그죠. 뭐 판타지, 네. 로맨스. 뭐 개그 이런 장르별로 3개월에 하나씩 뽑았어요. 한 작품 되게 약간 좀 배고팠죠. 근데 이제는 두 달에 한 번 뽑고요. 그리고 월 300만 원씩 두 번을 줍니다. 그 작품들에. 총 600만 원? 네.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르 불문 두 개월에 이제 다섯 작품을 총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힌 작품들한테 6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전 만화는 네. 혹은 배도는 프로 작가가 아니다라는 초기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네. 네이버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창작 지원금처럼 했던 게 꽤 됐습니다. 벌써 역사가.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왔군요. 네. 장르별로 하나씩 뽑던 거를 장르 불문으로 뽑는다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에서 되게 인기 있는 장르로 좀 편중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뭐 이렇게 더 자주 뽑기로 됐으니까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6번 뽑는 거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전체 파이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디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약간 인기가 없는 장르여도 그 장르에서 하나씩 뽑았던 거 그 정신을 좀 유지해 주시면 네. 당연히 이제 뭐 조회수, 별점, 댓글, 내공, 좋아요 이런 수치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재미, 창의성, 완성도, 글로벌 가능성, 연재 안정성, 가독성까지 이 지표들을 이제 PD분들이 직접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중에서 뽑아서 총 다섯 작품의 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왜 후보라 그랬냐? 다섯 작품을 뽑아서 이 작품들한테는 일단 장학금을 줘요. 네. 그 중에서 이거는 지금 바로 가도 되겠는데? 오호? 그러면 너 올라오렴? 행복한 소리. 네. 네이버 웹툰으로 뽑아서 우수작한테 정식 연재 기회를 주겠다. 아, 도전만화에서 누구나 바라고 있는 바로 그거죠. 네.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돈은 다 줍니다. 네. 뽑히면. 그 중에 한 작품은 바로 연재고고. 작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이제 도전만화에서. 그렇죠. 작가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거 가장 듣고 싶거든요. 네. 지난 2년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이제 네이버 웹툰은 배도에서 안 뽑잖아? 이런 얘기였어요. 오해가 있죠 항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는 한마디인 거죠. 뽑을 거야 정기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왜 요거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오해가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작품 그리고 웹소설 원작 작품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 혼자서 내 오리지널 내 이야기 내가 만든 이야기를 도전만화에서부터 꾸준히 연재해 오시는 많은 분들이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 웹툰 김중우 대표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담당자로부터 들었고 이거는 오픈된 얘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이버 웹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돈 되고 인기 있는 작품을 많이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작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해외 서비스에서도 현지에서 라인 웹툰,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죠. 현지에서 네이버 웹툰을 보는 독자들 중에서 현지 작가로 데뷔하는 걸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작가가 늘어나는 걸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물론 스튜디오 출신 작품들, 스튜디오에서 나온 작품이나 돈 되는 작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도전 만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독자를 만나오던 사람들 중에서 이 작품을 뽑는 것은 지금은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19년에 네. 만화의 날에 역병 이전 마지막 모두가 보길 수 있었던 만화의 날이죠. 아, 그렇죠. 제가 갔었죠. 네, 그 만화의 날에 김중구 대표가 그때 당시 앞에 그 연단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그때 당시에도 개인 작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이 있었어요. 그 웹툰 작가 다 모아놨으니 그 질문은 당연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때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방어를 하십니다. 김중구 대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향후 최소한 10년 정도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재밌는 작품을 하고 있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1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할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식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그거야 맞는 말이긴 하죠. 저도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그지. 평론가를 대체해버리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패랭이를 쓴 광대가 되는 거죠. 그 수밖에 없잖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본 소득 받으면. 아,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주는 소득을 받으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작품이 우선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비중이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 작가들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계속 많이 생각하신다면 네. 이거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저도 불안합니다. 네. 덮어놓고 걱정하지 맙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의지, 그런 방향성은 얘기를 했다. 개인 작가 맞아요. 계속 원한다. 잘생긴 유저님께서 네. 포텐업은 지원금 외에 코칭 피드백을 주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네.
저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지사항 네이버 웹툰 공지사항이라고 그걸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테나분 잘 모르겠고 정식 작가로 있으면서도 네이버 웹툰의 편집 방향성 중에는 네. 먼저 뭔가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렇죠. 먼저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고치라 이런 거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청하면 되게 도와줘요. 내가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도와주긴 해요. 그리고 코칭 피드백은 이제 뭐 요즘 받을 수 있는 웹툰 그 관련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맞아요. 네,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웹툰의 포테너비 2월 25일에 개편이 됐습니다. 도전 만화 배도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네.